인데요. 새로운 교과서를 선생님이 쭉 검토를 하고 뭐가 달라졌나 보겠죠.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그 유닛 수는 줄었어. 레슨 숫자는 줄었어.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1년 동안 해야 될게 12유닛 또는 14유닛이었어. 근데 니들은 8유닛이 8유닛. 1년에 8유닛을 하면 돼. 그러니까 1학기 때 4유닛.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마찬가지 4유닛. 그래서 중간 때 2, 2과, 기말 때도, 그러니까 중간 때 1, 2, 기말 때 3, 4. 그 다음에 뭐 2학기 때, 2학기 중간 때 5, 6.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안 치니까 그렇죠. 좋죠. 그러다가 이제, 아, 놀겠다, 놀다가 이제 2학년 시작되면 망하는 애들 많이 봤습니다. 마시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대신 뭐가 달라졌냐? 어려운 내용은 빨리 배워요. 왜요? 어려운 내용은 빨리 배우고, 그 다음 한과의 내용의 양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과당 배워야 할 문법이 두 개 정도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로 바뀌면서 한과에 배워야 될 문법이 2개 내지 3개 내지 4개까지도 돼요. 그리고 되게 선생님이 2학년이 배우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법이 있는데, 뭐 관계사라든지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관계사랑 문법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걸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that 2개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는 파트에 있어요. I know the boy that can swim well. 이런 문장 있잖아요. I know the boy that can swim. 난 수영 잘할 수 있는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런 말할 때, that 2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대신을 했죠. 네. 그런 거 보면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는 사실 2학년, 중2,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1학기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고, 요런 게 좋아요. 근데, 아기 교과서 보니까, 2학년 교과서는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나왔거든요?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아, 봤더니,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를 한꺼번에 수업을 하고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템포가 빨라졌단 말이야, 옛날보다. 옛날 교과서보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현재 완료 시제도 되게 어려워. 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아, PP야. 해 플러스 PP.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 게다가 관계사 파트도 어려워. 우리말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 뒤에서 앞으로 보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학기별로 나눠서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하고 2학기 때는 관계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좋다. 그래, 한꺼번에 1학기 때니까 넣어놓고까지 좋다. 근데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현재 완료 시제하고 기말고사 때는 관계사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중간고사 때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를 다 떼놔야 돼. 1학기 기말고사 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시험 쳐야 될게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를 한꺼번에 중간고사 때 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맞습니까? 겨울방학 때 관계사 파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파트를 어느 정도 끝을 내놔야 된단 말이야. 제 경험상 똑같은 문법을 네번 정도 설명해도 학생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는, 게다가 특히나 어려운 현재 완료 시제라든지 관계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다섯 번 정도는 동일한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고사 때 한꺼번에 시험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뭐 나는 시험 안쳐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불규칙 동사 빨리빨리 외우시고요. 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뭐 잔소리 많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하라네요. 여기 문제 풀면 되겠네요. 문제 풀었나? 안 풀었군요. 오케이. 그래서 발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1번 알맞은 걸 골라라. 똑같은 페이지 펼쳤죠? 55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 하면 되겠다? I was at home then.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왜 am을 쓰면 왜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I am at home then 하면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were는 왜 하면, 얘들은 왜안 되는지 각각 이유가 있죠. 그쵸? 각각 왜못 쓰는지. I am은 얘 때문에 I am 못 써요. 그 다음에 were는 어떻기 때문에 못 써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were tired last night.
있어. 왜 are는 안 되는지, 왜 was가 안 되는지, 각각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Jack is, Jack was, Jack were in the 7th grade last year. Jack은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무슨 뜻인지 해석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s나 were가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답은 were겠죠. are 왜 안 되는지, was 왜 안 되는지, 문장의 뜻이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안경 가지고 놀러 아저씨 I am at home 되는 왜 안 돼요? 그냥 뒤에 되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때 되는 뜻이 뭔데? 그때 그때 어 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때 그때 그럼 뭐하고 같은 뜻이라 했더라 이거? 그때 어...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이거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 영어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 생각한다? 이렇게 화살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기준점이 뭐겠어? 현재죠. 그러면 여기 왼쪽은 과거. 그렇죠. 흘러갔으니까 과거.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 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시제 2학년 1학기 때 한대죠.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뭐 어쨌든 기본 시제들 하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기본 시제 세 가지가 있는데. then을 화살표로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쵸? 그때라는 느낌이 어떻게 된다? 과거의 어떤 시점 쿡 찍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I am은 무슨 시제야? 그쵸? 나는 현재 집에 있다라는 얘기 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는 그때 집에 있었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were가 못 오는 이유는 그렇죠. 얘는 are의 과거형이죠. I are 하는 거 못 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은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고 then 때문에 안 되는 거고 were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I were가 가능한 문법을 하나 배웁니다.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가능한 과거 I were가 될 때도 있다. 배우긴 배울 거야. 일단은 I were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we are tired last night. 그래서 붙어서 we are는 왜 안 돼? 그거 last night 과거 얘기하는 거. last night이 무슨 뜻이길래? 어떠냐고. 그렇죠. 어젯밤에 뜻이죠. last evening이 아니고 last night이니까 어젯밤에니까 이거랑 then하고 똑같이 어떤 느낌? 과거에 어느 순간 쿡 찍는 느낌이죠. 그렇죠? 어젯밤에 우리는 뭐 했었다? 피곤했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last night 때문에 무슨 시제 써야 되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 그렇다면 we are가 아니고 we were고 was는 왜 안 돼? is의 과거였다. we is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Jack is in the 7th grade last year. 똑같은 이유로 안 되죠. 저 is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last year. last year 뜻이 뭐길래? 작년에 이 뜻이죠. 작년에 7학년이었다 이 말이죠. 어, 7학년도 있어? 미국에 있는 모양이죠. 그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7학년이었다.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니까 is의 과거형 뭐? was를 써야 되고 were가 안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 are의 과거형이니까 안 되죠. Jack are 이런 거 없죠. Jack is의 과거형 Jack was 작년에 7학년에 있었다. 7학년이었다. 마찬가지 이번에 뭐가 보입니까? Yesterday.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찍는 느낌이죠. 그니까 선생님 last year 여기 찍더니 yesterday도 여기 찍어요? 알았어. yesterday 그럼 여기 찍어줄게. 그렇습니까? 어쨌든 last year 여기 찍나 yesterday 여기 찍나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오케이. las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다빈 뭐라고 물을래? 언제 피곤했니? 왜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김다수 last year 안 대답하고 싶어. 한번에 last year 안 대답하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as Jack in the 7th grade? 그렇죠. When was Jack in the 7th grade? 언제 잭은 7학년이었니?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네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다 같이. When were you last? When were we late for the meeting? 우리가 언제 회의에 지각했었지? 그랬더니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지각했었잖아. Then도 마찬가지죠. When were you at home? 언제 집에 있었니죠? When were you at home? 너 언제 집에 있었니?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Then, last night, last year, yesterday의 공통점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러면 여기 위에서 설명해서 여기 then, last night, last year, yesterday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과거를 나타내는 뭐라 그런다? 부사라고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자, 계속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조사해 오라는 게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초이 at that ti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then이죠. 그쵸? 이거죠? 아, 안 속네. 아이씨, 사기를 너무 많이 쳤어 그놈 아이들한테. 됐습니까? 이 then이죠. 이 then은 무슨 뜻이야? 뭐뭐 보다 라는 뜻이죠. 이건 이거 중3인데도 헷갈리는 놈이 되게 많아. THAN은 I am taller than you 할 때 then이고요. 이 then은 뭐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당연히 뭐겠어요. I very angry at that time. 난 그 당시에 엄청 화가 났었다는 얘기죠. 난 그때 엄청 화가 났어. 그 다음에 TED is의 과거형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그니까 나의 my sister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good at singing. 그들은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 나의 누이들은 너네 형들은 노래 잘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거 표현하기네요 이거. 그다음에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가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다. 컴퓨터 게임에 관심 있어요. 요즘 컴퓨터 게임에 뭐뭐 이런 나름 많이 쓰죠. 워프 게임즈에 관심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eave. 이 leave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니고 뭐의 무슨 형이야 이건? 그쵸. leaf의 무슨 형? 그쵸. 나뭇잎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푸 소리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푸 소리를 부 소리로 바꾼 다음에 Yes, leaves. 어? 그렇다면 저 leaves의 뜻이 나뭇잎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고 그러면 they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나뭇잎들이 지난주에 노랗고 빨갛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도 궁금해 주세요. 왜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과 없는 것인가 궁금했습니까? 했어요. 다시 해주시면 안 돼. 빨리빨리 하셔야죠. 누가? 네. 그래서 몇 대 몇? 3대 3대 2죠. 그렇죠? 그래서 왜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첫 번째는 뭔가요? 조이 몇 번? 그렇죠. At that time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다음 다솔 어디 들어있나요? 그렇죠. Last week, 5번에.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뭐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 왜는 언제, 그 언제, 지난주에. 나머지 애들은 왜에 대한 대답이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꼭 왜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지만 과거 시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과거에 쓰면 된 거예요. 아, 뭐, very angry at the time. 그 당시에 엄청 화가 났어.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태도는 어떻대요?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뭐한다? 만족해한다, 행복해한다. Be happy with 뭐하다? 만족해하다, 행복해하다. 그러니까 불만 없다 이 뜻이죠. 그다음에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우리들은 여자분들이 노래를 잘하고요. They were interested in guitar. 여러분 꼭 외워놓으세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Be happy with 뭐를 만족스러워하다. 그다음에 Be good at 뭐를 잘하다. 그다음에 Be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을 가진다. 수건을 꼭 알아둬야 돼요. 뭐에 만족하다. Happy with 뭐를 잘하다. 근데 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근데 이런 거 왜 외워놔야 됩니까? 귀찮은데요? 알았어, 외우지 마. 대신에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 게 띄워놓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Be interested, 왜신지 be interested, 2인지 뭐, 5분지, 2인지 뭐. 그러면 뭐, 찍어갖고 맞추세요. 됐습니까? Be good at 뭐, 잘하다고. Be good, 4는 뭐야?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그렇죠. 그럼 be good for는 뭐겠어? 뭐뭐해도. 그렇죠. 뭐뭐에 이롭다란 뜻이죠. Be good for는 이롭다고요. Be good at은 잘한다예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칼질 하기네요.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여기 뭐 조사해보라는 거 없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 요리사가 이탈리아에서 유명했으니까 더 쿡. Was very famous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유명했었다. famous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유명한이라는 무슨 시라서? 그래서 어떻다, 어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다시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비동사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개를 무서워했었다.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Children은 child의 무슨 형? 복수형. 그렇죠. 불규칙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they. S가 붙지 않는 복수형도 있죠. 네. Okay, they were afraid of the dog. 그 다음에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다. It 그쵸.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어제는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Many beautiful birds. 암만 길어봤자 they were on the tree. 그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They were on the tree.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이렇게 묶어놨어? 선생님 지금 어디다가 형광펜을 칠할 건데 시끄러워 이 새끼야. 오케이. 그렇죠. 뭐 눈치챈 사람들 다 있는데요. 형광펜 칠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 전부 다 형용사죠. 그래서 비동사로 문장 구성할 때 첫 번째 유형 뭐가 있다? 비동사 뒤에 어떤 시. 그래서 be tired 하면 피곤하다죠. be late 하면 지각하다. be late for 외웠나 했어? 어? be angry 하다. be happy 행복하다. be good at 하다. be interested 못했었다. be yellow and red 두려워하는 이것도 외워둬야 할 순거죠. 뭐뭐를 두려워하기 afraid of. 오케이. 외워두라 할 때 외워두세요.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도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수고 외우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반복해.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비동사가 없는 애들은 한번 볼까요? 애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뜻은 이다가 아니고 있다. 있다 있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seventh grad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ere죠? 어디에? 7학년에. 7학년에. 7학년에 있었다. 7학년이었다라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없는 거. 여기 있네요. An exciting day. 이건 어떤 시가 아니죠. 그쵸? 이번엔 뭐가 왔어요? 그쵸? 것이 왔죠? 그쵸? 신나는 날. 그래서 것을, 비동사. 비동사 앞에 것이 있어도 뭐가 된다? 것이다. 것이다. 근데 was가 있으니까 것이었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학교에서 배웠을 건데? 초등학교 때라도 배웠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오늘 흐리네. What time is it? Hey. What time is it? It's 5:30 o'clock. Hey, 그렇죠? 그것은 5시 30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또 비인칭주어. 왜? 해석하지 않으니까. It's cloudy. 어떻다? 흐리다. 그것은 흐리다 말이죠. 그때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게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주어.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ere도 뭐 이렇게 칠할 수 있겠네요. On the tre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나무 where? Where 나무 위에니까 where. 그러니까 얘 뜻은 있다. 그렇죠. 과거니까 있었다가 되는 거죠. 이 동사의 뜻은 이다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있다고. 어떤이나 것이 오는 어떻다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는 지루했다. 오케이. 그럼 조사 형부터 먼저 물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루하다가 뭐야? 지루하다가 뭐예요? 그래? 그러면 지루하는 뭐예요? 아니야. 네가 조사해온 대로 얘기해봐.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 좋았어. 그렇죠. 이거 볼의 뜻이 뭐다?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볼가 지루하게 하다라는 하다시면 하다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3단면시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볼드, Board. 우리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그 과거형 뭐 세 번째여서 뭐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Board, board가 될 수도 있고 또 boring이 될 수도 있다. boring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얘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 그렇죠? 이 녀석이 무슨 뜻이다?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지. 지루해 하는 이란 뜻이다. 그리고 얘는 보어링은 무슨 뜻이다? 지루하게 하는 이란 뜻이다. 둘 다 공통점 뭐다? 둘 다 형용사다. 어떤 지루해 하는, 어떤 지루하게 하는. 오케이? 자, 그럼 뭐 이제 그 영화가 지루했었대요. 영화 보고 나왔더니. 그쵸? 뭐 우리 딸내미들 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엔드게임 보여줬더니 한 녀석이 아, 영화가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겠다. 그 녀석 얘기해 볼까요? The movie was boring. 해야 되겠다. 그럼 bored가 아닌 이유. bored가 아닌 이유. bored는 얘를 만약에 the movie was bored 하면 무슨 뜻이 돼 버려요? 그렇죠. 영화가 어땠었다? 지루해 했었다. 영화가 막 하품 막 하고 이랬던 얘기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들어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을
그러니까 무슨 형태 써야 된다? 그러니까 the movie was boring. 뭐 이 뒤에 문장을 더 쓰려면 so I was bored 이런 말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so I was bored.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이라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대목입니다. 자, 아까 전에 뭐 그 중3들이 쓰는 교과서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리해서 얘기하면 옛날 교과서하고 지금 교과서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웬만한 건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칭 대명사, 뭐, he, his, him, 뭐, I, my, me, 이런 거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지, 뭐, 이런 걸 수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뭐가 의문인데. 선생님 진짜 기초하시는데. 아, 그래요? 문장서 설명이란 게 없으시죠? 게임학교가. 그래, 제가 설명했잖아요. 니네는 쓸데없이 투부정사 이런 말을 썼죠? 네! 얘들은 쓸데없이 중학교 버전으로 설명을 하고 쓸데없이 니네는 설명을 너무 안 하고 니네는 어땠는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요? 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설명했어? 그거가 그거 명사, 형사까지만 얘기했어. 뭐 동명사 이런 얘기는 안 했고? 했겠어요.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어봤는데 자식아. 근데 그 저희 선생님은 저희한테 그냥 숙제를 주시고요. 예. 그것만 시켰어요. 그것만 시켰다. 학교에서 숙제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세요.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하고 인터넷 하고 되게 재밌어요. 아웃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막 유시시 만드는 영어. 그게 제가 느끼했거든요. 저희가 1, 2만까지는 한 쌤이 하시고 3만부터 9만까지 통한 쌤이 하잖아요. 근데 3만부터 9만까지 하는 쌤이 딱 정석이거든요. 저희까지 하는 쌤이 되게 풀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movie was boring 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 어떤 것이었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어. 그럼 저도 그들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They were elementary students last year. 그렇죠.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Student, 그 다음에 언제?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 last year. 근데 아직도 정신은 elementary school인 사람도 있잖아. 아니에요. 없습니까? 네. 학교에 가면 있지 않나요? 있어요. 학교에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저 비정상적으로 통해지는 게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자, 바빠요 지금. 갈 길이 구만리야. 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두 가지 얘기하겠죠. 뭐 넣는 방법? 나. 난 넣는 방법, 문장 끝에 뭐 붙이는 방법? 물음표 붙이는 방법. 그렇죠. 원리는 무슨 시제랑 똑같다? 현재 시제랑 똑같다. is에다가 난 넣으면 뭐가 되면 돼요? isn't 하면 되죠. 그럼 was에다가 난 넣으면 뭐가 되면 돼요? wasn't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am I happy?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이죠?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과거에 행복했었나라고 뭐 과거 시제로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as I happy? 그냥 비동사 있던 자리에 과거형 비동사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설명 다 했네요. 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was not 또는 were not 또는 줄여서 wasn't나 weren't 됐습니다. wasn't나 weren't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not tired then. 뭔데요?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었다. not 집어넣으니까 I wasn't tired 한 거고요. They weren't late for school. 그들은 학교에 먼저 지각하지 않았다. They weren't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으면
Was I? Was he? Was she? Was it? Were? Were they? Were we? Were we? Were you? 하면 되겠죠. 그렇죠, 현우야. 어, 뭐랑 같이 쓰이게 뭐가 있다고? 뭐랑 같이 쓰는 거? Were. 어, 뭐가 있다고? Were. Were we, were you, were they가 있다고요. 그럼 무엇이랑 같이 쓰는 건? 'Was he, was she, was it. is하고 똑같이 하나 더 있죠. was는 was, I도 있죠. was는 am의 과거형이기도 하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대답, 뭐, yes, I was. Yes, they were. Yes, we were.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아니면, no, I wasn't. 뭐, no, they weren't.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Was he angry yesterday? 그가 어제 화가 났었냐라고 묻고 있죠? 만약에 yesterday가 아니고 now. yesterday 대신에 now가 있으면 다른 부분 어디를 고쳐줘야 돼? 그쵸. Is he angry now? 하면 그가 언제 화났냐? 지금 화가 났니죠. 근데 now가 아니고 언제니까? yesterday니까. 그러니까 is가 아니고 뭐? was가 와야 되겠죠. Was he angry yesterday? 화가 났으면 yes, he was angry yesterday. 화가 안 났으면 no, he wasn't angry yesterday. 하면 되겠죠. Were you in Korea last year? 뭔 소리예요? 한국에 있었니? 언제? 작년에. 그쵸, 너 작년에 한국에 있었냐? 이 말이죠. Were you in Korea last year? 있었으면? Yes, I was in Korea last year. 없었으면?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No, I wasn't in Korea last year.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으로 바꿔라. 근데 과거 부정문으로 했어. 과거 부정문. 그러니까 단순히 난 너라는 게 아니고 동사의 형태도 과거로 바꾸고 나 또 너라는 얘기인 거죠. I'm happy with my bike. Be happy with도 나왔죠. 그 다음에 be ready for는 뭐예요? Be ready for 모르는 사람 찾아오시고요. Be ready for가 뭘까? We are ready for the trip에다가 과거 시제 not을 넣어라.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에다가 과거 시제 not을 넣어라. Alex and Olivia are middle school students. 다음에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No, 어쩌고저쩌고. Were you and I good friends? Yes, mom. 다음에 rainy yesterday. Rainy의 뜻이 뭐예요? Rainy. 비 내리는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비 내리는 날씨. 그럼 rain은 무슨 뜻이야? 비. 이 뜻만 있나요? 비란 뜻도 있고 비 오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in Busan last Sunday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자, 그래서 여기에 대어에 대해서 조사 좀 해오세요. 대어가 뭐 대신 왔는지.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그다음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던데요. 브라운 씨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해?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다. 너 어제 아팠냐? 아니 안 아팠는데. 포커스 23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랍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불규칙 이거. 포커스 23의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는 포커스 24는 뭐겠어?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불규칙이겠지. 불규칙. 자, 먼저 규칙 변화랍니다. 규칙 변화 착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규칙 변화, 규칙, 뭐, 규칙 변화긴 한데 규칙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
2, 3, 4, 5. 됐습니까? 근데 어디서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봤어? 비슷한 거. 자, 일반 대부분은 뭐 붙이면 된다? 그래서 want, wanted, visit, visited, start, started 하면 원한다는데 원했었다, 방문하다는데 방문했었다, 시작하다는데 시작했었다 된다는 얘기고. 됐습니다. 얘들은 세 번째 녀석도 똑같죠? want, wanted, wanted, visit, visited, visited.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래도 세 번째 녀석 똑같이 생겼죠? start, started, started. 지금 현우는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 비지트가 상담변신 규칙 변화하니까 어떻게 하는데? 비짓, 비지티드, 비지티드 이렇게 하는데 얘를 보고 동사에 뭐라 그러고? 원형. 원형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과거형. 과거형이라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얘를 보고 PP형이나 또는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라 그런다? 나는 예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하는데 이 말이 더 어려운가요? 네. 자, 비짓의 뜻이 뭐하답니까? 방문하다죠. 네. 그렇죠? 그럼 내가 동인의 집을 방문했어. 그렇죠? 그럼 동인의 집은 나에 의해서 뭐 된? 방문된. 그렇죠. 그러니까 비짓이 이 세 번째 녀석이 뭐 무슨 뜻이다? 방문된. 됐습니까? 방문 당한. 어색하지만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진짜 알겠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스타트의 뜻이 뭐니까 그렇지? 스타트 변신 스타트, 스타티드, 스타티드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시작된이란 말이에요. 얘가 시작하다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로 끝나는 경우네요. 2로 끝나는데 2를 또 쓰긴 귀찮겠죠. 네. like, liked, live, lived, move, moved.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om 플러스 y입니다. 자, 이거랑 뭐 비슷한 거에서 봤는데. 머물다. stay. 그는 머뭅니다. he stays. 그렇죠. 지금 다른 규칙이야. 네. S 규칙, 붙이는 규칙 아니야. 근데 뭔가 비슷한 게 또 있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냥 얘랑 똑같이 하면 된다 이겁니다. 같은 규칙이란 말이죠. 같은 규칙. 그래서 play, played, enjoy, enjoyed, stay, stayed 하면 된다. 그런데 그는 공부합니다가 뭐였더라? 현재 시제로 그는 공부한다는 he studied가 아니고 he studied. 이거하고 비슷한 규칙이야. 똑같은 규칙은 아니고. 됐습니까? 이것처럼 비슷하게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es가 아니고 ed를 붙여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공부했었다 하고 싶으면 he studied. 그녀가 노력했었다 하고 싶으면 she tried. 그것이 울었다 하고 싶으면 it cried. 이렇게 IED 한다라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겼잖아. 네. 잘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이런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이 다섯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를 이 규칙을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많이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설명할게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스탑 같은 경우에 요 뒤에 두 글자를 본단 말이죠.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거 뭐죠? 얘는 뭐예요? 자 맞나요? 영어의 모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나요? 영어의 모음 뭐가 있나요? 그렇죠. A, E, I, O, U 났어요. 이걸 알겠죠. A, E, I, A, E, O, U를 보고 모음이라고 하고 여기에 스탑 같은 경우에 U가 모음이죠. 그러니까 모자로 끝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자. 여기 앞에 뭐 A, E, I, O, U가 또 오면 모모자죠. 모모자. 그렇죠. 여기에 뭐 T 같은 게 또 오면 모자자죠. 그런 애들은 아니란 말이야. 모모자나 모자자나 모자모나 이런 것들 말고요. 모자로 끝나는 경우.
끝에 뭐로 끝나는 경우? 모자. 됐습니까? 엉덩이에 모자 끼우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써줘라. 뭔 말이에요? 말이야, 방구야, 그쵸? 됐습니까? 플랜 같은 경우에 모자로 끝났죠, 모자로. 앞에 왜, 이건 뭐예요? 이거 자주 자. 그래서 자모자죠, 자모자. 얘도? 얘도 자모자죠, 자모자.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죠. 그럼 드랍 같은 경우에 얘 자죠, 자, 모, 자. 그렇죠. 자모자. 됐습니까? 네. 자모자. 됐나요? 이런 경우에 P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저씨. 예? 네? 됐습니까? 이, 야, 너 씨, 이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 자꾸 한눈 판단 말이야? 샘, drop the plat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심심한 것 같은데, 동희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잠깐만. What started at 4?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지금 말이 이 지금 뭐 묻기 전에 문장은 축구 시합이 뭐 했다? 시작했다. 몇 시에? 4시에. 이 뜻이죠? 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란 말이야? 무엇이 4시에 시작했니? 무엇이 4시에 시작했니? 라고 부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it start? Was started at 4 하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춘 것도 딱 맞네. 대단한 능력인데? 오케이.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이거? 주어가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죠. 주어가 의문사니까 자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 끌려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At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hen이 혼자 안 가면서 얘 끌고 나가는 거죠. When did the soccer game start? 언제 시작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When did it start죠. When did it start?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얘만 그냥 바꾸면 된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됐습니까? Hey, Sam dropped the play. Sam이 뭐 했대요? 떨어뜨렸대죠. 뭐를? 접시를 떨어뜨렸대죠. 그렇죠? 그러면 현호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o? (웃음) 누가 자꾸 얘기해? 누가 힌트 주고 있어? 누가 자꾸 힌트 주고 있어? 두, 후, 드랍드 더 플레이트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쌤이 접시를 떨어뜨렸다 해서 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접시를 떨어뜨렸니라고 물으면 되잖아. 네. 그래, 얘 무슨 씨야?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고? 주어. 주어라 그러고 주어가 궁금할 땐 그냥 궁금한 단어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네. 여기서 did가 튀어나간다, 안 튀어나간다? 안 튀어나간다. 여기 did가 튀어나가야 되는지 안 튀어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동희 씨.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나가면. 안 나가면 됩니까? 아,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쌤이 무엇을 떨어뜨렸니라는 질문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혼자 나가기 억울해서 뭐라 그래? What did Sam dro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제 현호가 슬슬 끄덕끄덕 하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법상, 예? 아니에요.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이거 물어볼까? 아니요. 네, at that time. 네가 아니요 해서 물어보려고 했어. 아, at that time.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 대답할래요. 한 단어로 바꾸면 조용히 해. 아는 사람 조용하세요. At that time 한 단어로 뭐가 바꿨어?
Hey, so my parents watched your movie yesterday.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Hey, 이 day죠, then? 네. 그렇죠, 이 then을 세 단어로 바꾸면 뭐가 설마. then을 세 단어로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아는 사람 조용히 해. 아, 진짜.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Invite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조사해보세요. 아, 나 알겠다. Invite. 오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조사해보세요. 몰라. 뭔가?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하겠네요. 오케이. 뭐, invent 하고 또 헷갈리는 사람 있나요? 에이, 달라요. 전번에 이벤트랑 헷갈릴 사람. 왜? 어, 너 모른다 그랬어? 잘 됐네. 그러면 이벤트 모르는 사람들 이벤트가 뭔지 좀 조사해보세요. 아, 이벤트 발명하다. 왜 조사해요? 그런데 왜 얘기해? 이제 뭐라 그랬어? 어? 조사해봐, 모르는 사람들. 인바이트랑 이벤트만 헷갈리면 쉬운 거. 이벤트가 발명하다였구나. 아, 뭐? 인바이트가 발명하다야? 그럼 에밀리가 나를 발명한 거야? 인벤트가 발명하다 아니에요? 인벤트 발명, 아, 발명하다 아니잖아, 그치? 모르겠어. 인벤트가 어떻게 발명하다야, 그치? 됐습니까? 인벤트 발명하다 맞아요. 몰라? 저 모르면 조사해, 와. 합한 거에 물어봐. 됐습니까? 내 프레티 이쁜데. 아, 우리 너무 엄청 웃었는데. 나. 이번엔 B 칼 다 꺼냈죠? 아니요. 네. 꺼내야지. 꺼내야. 됐습니까? 누가? 태녀가 무엇에 대해서? 뭐 했다? 걱정했다. 언제 걱정했다겠어? 옛날에. 그렇죠. 과거에 걱정했었단 말이죠. 누가? 오케이. 자, 끊어 읽기 규칙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문장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주어 동사 찾기입니다. 다른 네. 얘기하면 누가 뭐 했다 찾기.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지? What? When, where, how, why? 그렇게 했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을 질문을 던지고 자른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마지막 규칙, 우리말에 없는 규칙, 뭐 찾기? 이거 찾는 거죠. 이게 네. 뭐 찾는 건데. 무슨 신데? 무슨 신데? 어떤 신데? 어디로 간 경우? 뒤로. 뒤로 간 경우. 뭐, 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방 안에 있는 학생들이 뭐예요? 그 방 안에 있는 학생들. The students in the room. 그렇죠. The students in the room. 이런 거 찾아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는 어제 삼촌에게 전화했대. 누가? 그는. 언제? 어제. 어제. 누구한테? 그의 삼촌에게. 무엇을? 전화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무엇을 했다잖아, 이거. 네. 그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 전화를 했다가 한 덩어리입니까? 네. 왜요? 소리. 전화하다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전화하다가 있으니까 여기서 안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있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야. 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무엇을 했다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전화하다가 있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시골에서 살았대요. 누가? 그들은. 언제? 그때. 어디서? 시골에서. 뭐 했다? 살았다. 그렇죠. 영어에서는 맨날부터 쓴 거. 그들은 살았다. 그렇죠. 얘는, 그는 전화했다. 했다. 그녀는 걱정했다.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라 그러죠. 그니까? 그다음 우리는 지난 여름에 수영을 즐겼대요. 누가? 우리는. 그렇죠. 어떤? 지난 여름에 무엇을? 수영을 뭐 했다? 즐겼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자기 붙이려고 했어요. 네, 이거 왜 한 덩어리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이런 거 한 덩어리죠. 우리는 네. 언제, 지난 여름에 무엇을 수영을 네. 뭐 했다? 즐겼다. 만약에 이 문장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수영을 했다면 여기서 안 자르는 거. 네. 왜? 수영을 했다라는 한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수영하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자르죠. 하지만 얘는 자르죠. 왜? 즐기다 따로 있고 수영하다 따로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지난 주말에 친구와 체스했대요. 누가? 나는. 언제? 지난 주말에. 어떻게? 내 친구와. 얘는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주고 체스하다라는 두 단어로 돼 있지만 그렇죠. 체스하다가 뭐예요? Play chess. 오케이, 뭐 여기 자른 곳에서 여러분 봐봅니다. 잘랐습니다.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요. 어쨌든 뭐 체스 하다가 플레이 체스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레이드가 뭔 뜻일까요? 성적. 학년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적이겠죠.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네 번 정도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알아야 되겠죠? 그레이드. 네. 네. At that time 또 나왔는데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자, 4번에서는 스윔과 스위밍을 비교해 주세요. 스윔과 스위밍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하기. 스윔과 스위밍은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영작하기. 그는 어제 학교에 걸어갔대요. 누가? 그는. 언제? 어제. 어디로? 학교로. 뭐 했다? 걸어갔다. 누가? 왜 걸어갔다 안 자르냐면 걸어가다가 있으니까. 네. 그니까 걸어가다가 뭔데? Walk. 워크투가 아니고 워크. 그 아이가 많이 울었대요. 누가? 그 아이가. 어떻게? 많이. 뭐 했다? 울었다. 어떻게? 어떻게가 영어로 뭐죠? How. How. 이거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네. 그러니까 어찌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약간 반말한 것 같다고? 또요? 어? 네. 아, 당연한 거. 여기까지 들어가면 불빛까지. 왜 이렇게 샀노? 야, 니들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기간 시작이야. 다시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해? 7월 초에 시험이잖아요. 아, 해야 되겠구나. 네. 45일 전부, 45일쯤 전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30일 전부터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돼요. 네, 네, 아니에요. 좋아서? 아, 그것도 아니에요. 아, 싫어서? 아, 그죠, 그래. 네, 자, Focus 24.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네. 또 다음 주부터 그 개봉 관람소가 그런 돈을 주실 거예요? 뭐,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돼야 되겠죠. 하다가 중간에 스탑할 수 없으니까.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중요하니까. 그니까. 자, Focus 24. 이번에는 무슨 변화? 과거형, 과거형인데. 불규칙 변화. 인데 몇 개밖에 안 써 있어? 모르겠네요. 두 개밖에 안 써 있죠? 아. 그쵸. 그러면 이제 연필 준비됐죠? 네. 그럼 가볼까요? 네. Do, did, done. Do, did, done이죠. Do, did, done. 밑으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get, got, gotten 도 되고 got도 되고 get, got, got 또는 get, got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여기 쓸게요. get, got, gotten 그렇죠. gotten gotten 응? gotten 왜? 이 놈도 봐라. 왜? 무슨 생각한 거야? gotten 아니에요. 아니 gotten gotten get, got, gotten got, gotten 갓같은 갯갓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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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 일 있어? 그 다음에 by boat boat by boat boat
얘랑 똑같이 쓰면 되죠. My boat boat. 연필 심을 좀 얇게 해야 되겠다. My boat boat.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노래 부르면 되겠네요. 시작. 시셋셋 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자, 앞으로 옆으로도 쭉 하면서 이 설명할 건데요. 지금 미리 설명해 놓고 나머지는 똑같은 설명이니까 여기만 설명해 놓을게요. 얘는 원형이라 하죠. 얘 뜻이 뭐다? 하다. 그럼 얘는 했다. 그렇죠. 했었다.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숙제를 했어. 그러면 숙제는 나에 의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성된 이런 뜻이겠죠. 완성된, 되어진, 완성된.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원형, 과거형,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과거분사 PP형. 그러니까 get의, get은 뜻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get a good grade 한 뭐야?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다. 받다란 뜻이면 get이 받다, 받았다, 받은. 아닌데? 주어진. 왜 아, 받았잖아. 네. 그렇죠.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게 뭐 되어진, 주어진. 그렇습니까? 얘 입장 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buy가 사다니까 buy는 사다. 얘는 두 번째 샀다.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내가 얘를 샀어. 네. 그럼 얘는 나에 의해서 사진 구입된. 그렇죠. 사진 이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구입된. 그다음에 cc 안다인데 얘는 안다기 때문에 뭐 앉음을 당하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왜 있는 거예요? have 플러스 pp 할 때 쓰려고. 있습니까? 앉아, 앉다, 앉았었다. 얘는 뜻은 없고, 하여튼 입장밖에 없던 시. 그 다음에, 얘네가 알다죠? 네. 그럼 얘는? 알았다. 알았다. 얘는? 알려진. 그렇지, 알려진. 있습니까? 얘가 듣다죠? 네. 듣다죠? 네. 그럼 얘는? 들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 네. 그러면 그 소식은 나에 의해? 들려진. 있습니까? 좀 어색하지만.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go, go, went, gone. 사라져버리죠, 이거. 사라져버리죠. She's gone! 이러죠. 아. She's gone! 노래. 아재들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인데, 아, 같이 놀러 간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는데. 누구 She's gone, still hot. 옛날에 또. Still hot. 저 강철 심장들이 부릅니다. 아, She's gone. 아, 그냥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see so seen. See so seen. 얘는 목격된이겠죠. 목격된. 얘가 보다니까 보는 걸 당하면 목격 당하는 거죠. 보여진. Give, gave, given. 그러면 얘는 주어진이겠죠. 얘가 주다니까. 주다, 줬었다, 주어진. Feel, felt. Felt. 그 다음에 catch, caught, caught. C-A-U-G-H-T. 참고로 AU가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낸다? 오. 오. 됐습니까? AU가 오 됩니다. GH는 소리 안 나죠. catch, caught, caught. 그 다음에 begin, began, begun. 채식주의자 아니고요. begin, began, begun. 자, 여기서 잠깐 몇 가지 하면, 이런 do, did, done. 그 다음에 get, got, gotten. 또는 know, knew, known. go, went, gone. see, saw, seen. give, gave, given. begin, began, begun. 과 같이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을 보고는 무슨 형이라 한다? 그렇죠. ABC형이라 합니다. 그렇습니까? 셋 다 다른 거죠. ABC형이 do, did, done. get, got, gotten. Known you known. Go went gone. See so seen. Give gave given. Begin began begun.
그러면 by boat, boat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보고 A, B, B 형이랍니다. By boat, boat. Hear, heard, heard. Feel, felt, felt.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갑니다. Make, made. made.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만들다. 얘는 과거에 만들었다. 얘는 입장받기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제작된, 만들어진. Make, made, made. 그 다음에 it ate 이른 it ate 이른 그렇죠. 얘가 먹다고 얘는 과거에 먹었다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먹힌. 그 다음에 run ran run. run. 자 그럼 run ran run은 처음 나온 형태도 이런 형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A, B. 그렇죠. A B A 형도 있습니다. become became become come came come run ran run 이런 애들. 런던 런.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얘들한테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얘들은 다들 거의 다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찾아치면 잘 외워준다. 찾아치면 잘 외워준다. 희한해. 저는 스페라스 하면서 많이 외워. 선생님 저는 그 누가 타산 어떻게 외우는지 없거든요. 제가 외운 타산을 좀 써놓을 것 같거든요. 나이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W 도, 아, WSAD 요거 잘 치겠네. WSAD QER R 누르면 그렇지. 미로는 그렇지. 제작사 그렇죠. E는 보통 이제 인터랙트 하는 거고 그렇지. 시프트도 시프트는 보통 뛰는 거고 그렇지. 아니요. 수구리나? 아니요. 시프트도 기술이에요. 아 그래? 시프트도 기술이야? 네. Q가 아니 그거 뭐 네, 다 컨트롤. 야, sing, sing, sing song, sing, sing song, sing, sing song. 그다음에 teach, taught, taught. A, B, B 형이죠. Teach, taught, taught. 그다음에 sleep, slept, slept. 아까 나는 feel, felt, felt 하고 봤죠. Sleep, slept, slept. Teach, taught, taught. Sing, sing song. A, U가 뭐 된다고? 네? A, O 된다고. 됐습니까? O. 그 다음에 have로 갑니다. Have, head, have, head, head. A, B, B 형이죠. Have, head, head. Come, came. Come. A, B, A 형이죠. Come, came, come. Run, run, run. 그 다음에 meet. Met, met. Meet, met, met. A, B, B. 그 다음에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그 다음에 drink, drank, drunk. 바빠서요. Think, thought, thought. Drink, drank, drunk. 그 다음에 write, wrote, written. Written. Write, wrote, written. 그럼 write가 쓰다고 wrote는 썼다니까 written은? 쓰여진. Drink가 마시고 drank가 과거에 마셨다니까 drunk는? 마셔진. 그 다음에 thought 같은 경우에 명사로서도 뜻도 있죠.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어요? 생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없는 거 bring 있겠죠? bring bring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가지고 오다의 3단 변신이죠. 가지고 오다, 가지고 왔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와진. 소환된 하면 되겠네요. Ring brought brought. 소환? 이러니까 뭐 또 게임 장면 생각나서 이렇게 뚫레뚫레 하는 학생이 있네요. 네? 뭐?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brought into life 하면 뭘까? brought into life. brought into life. 되살려진 이 뜻이겠죠. brought into life. 됐습니다. 데리고 와줬잖아. 어디 속으로? 삶 속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되살려진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다. 부활된.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있냐. 캐치 코트 코트 있었지. 시끄럽지. 네?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아저씨 여기 관광 오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빡세게 공부하나 싶어서. 내보다 하이가 뭔가 오시는 거. 아 그렇습니까? 난 일본 아이씨 같은 싫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형과 과거형 같은 경우 결국 뭐 무슨 형?
AAA 형을 얘기하는 거죠. AA요. 풋풋풋 컷컷컷. 자, 얘는 빼야 됩니다. 풋풋풋 컷컷컷. 셋셋셋. 힛힛힛. 헐트헐트헐트. 됐습니까? 근데 얘는 왜 빼야 돼? 그렇죠. 발음이 달라지죠.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얘 발음이 어떻게 된다? Read, red, red. Read, red, red야. Read, red, red. EA가 E 발음 될 때도 있고 E 발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형태만 똑같이 발음 다릅니다. Read, red, red. 조용히 해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오케이, 두 문장 썼는데요. 여기다가 히, 뭐 여기 1번 문장 끝에는 everyday가 올 경우하고 그 다음에 last night이 올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 밑에는 everyday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장부터 할까요? 이 문장은 어떻게 읽어요? I read the book every day. 아, read the book every day죠. 그렇죠? 그럼 얘를 read라고 읽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제란 얘기야? 현재 시제. 그렇죠. 첫 번째 녀석 read, read, read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 때 read. 근데 여기에 last night이 왔을 경우입니다. 여기 last night이 왔을 경우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돼? He read the book last night. 그렇죠. He read the book last night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last night이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러니까 read에 몇 번째 녀석 써야 되고? 두 번째 녀석 써야 되고 두 번째 녀석이면 read가 아니고 뭐다? read다. 그 다음에 얘를 쓰고 싶어. 끝에다 얘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돼? He reads the book every day. 그렇죠? 그러면 he reads the book every day는 그는 매일매일 그 책을 읽는다는 그에 대한 뭐? 팩트. 팩트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 그렇다면 3인칭 단수 현재형에는 동사에다가 s를 써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길 가다가 얘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걸 봤어요, 요걸.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다? he red다. red다. 됐습니까? 과거 시제는 뭐 쓸 필요 없으니까? s.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몇 번째 녀석이란 얘기야? 두 번째 녀석이란 말이죠. he, she, it 뒤에 있는 read는 read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예문들 보면요.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그쵸? my mother 암만 길어봤자 뭐지만 she지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s 쓰는 규칙에서. 있습니까? 과거 시제 때는 S 쓰는 규칙을 생각 안 해도 돼. 대신에 과거 형태를 외워야 돼. 됐습니까? S 쓰는 규칙에서 해방된 대신에 과거의 형태들, 과거 동사의 과거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엄마가 날 위해서 쿠키를 무슨 시제에 만들어 주셨다? 과거 시제에 만들어 주셨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쿠키즈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좀 이따 뭐라고 물을지. 그쵸? 그 다음에 for m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my m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세 가지 의문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put the key on the table. 오케이.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라면 pu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put가 돼야 되죠. 그쵸? 탐, 왜냐하면 탐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근데 이게 S를 안 달고 있다는 얘기는 이 풋이 몇 번째 녀석이란 얘기야?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과거 시제다 S. 그러니까 탐이 과거에 두었다 이 뜻이죠. 무엇을 두었다? 더키를 어디다가? 그렇죠. 탁자 위에다가 열쇠를 두었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두었다 이 뜻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오케이, 그럼 하고 싶은 사람? 오케이, 쿠키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What did your mother make for you? 무슨 뜻이야 이 뜻은? 너의 엄마가 널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니? 원리는 이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사 뒤에 있던 게 딸려 나가죠. 그건 made 속에 뭐 들어 있었어? 왜 made 속엔 did가 들어 있어? 과거형.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do의 과거형에 뭐 did가 빨려 나갔죠. 그러면 made 속에 있던 did가 빨려 나갔으면 made는 원래 형태인 make가 돼야 되겠죠. What did your mother made for you? 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mother한테 나 듣고 싶으면 당연히 Who made cookies for you? 하면 되겠죠. 누가 널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줬니? 말이죠. 그러면 for m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가 아니라면 for whom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만들어줬니? 날 위해서. 누구를 위해 만들어줬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도 되고. Why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해야 된다?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해도 됩니다. Hey, 뭐라고 해야 된다고? 얘만 궁금하다라고 치고 얘를 뭐 해야 된다? 이건 Who죠? Who?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For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그니까 for를 빼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 니네 엄마가 쿠키를 만들었니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탐이 궁금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put the key on the table? 누군가가 지금 who put 해야 될까 잠깐 고민한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시제 의문문이야?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who put 하면 안 됩니다. Who put the key on the table? 누가 탁자 위에 열쇠 뒀어? Who put the key on the table? 그러면 현호야, 더 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싶어? 모르면 되겠니? 다음이 탁자 위에 열쇠를 두었다 해서 열쇠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다음이 탁자 위에 무엇을 두었니죠? 맞습니까? 무엇을 두었니? 그랬더니 무엇을 두었다? 열쇠를 두었대요.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what으로 만들어 치고 던지고 what. 그 다음 뭐. 이제 얘를 만져줄 시간이죠. 얘가 나갔잖아. 그렇죠. 얘를 만져주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뭐 들어있어? 그렇죠. did가 들어있죠. 그러면 what did Tom put에서 did가 빠져나가면 몇 번째 put이 되면 돼? put이 3단면이 어떻게 된다? put 근데 그 속에 숨어있던 did가 나갔어. 그럼 몇 번째 put이 되면 돼? 첫 번째 put이 돼야죠. 얘는 지금 did가 들어 이 put하고 여기에 Tom put the key 할 때 put하고 did Tom put the key on what did Tom put on the table 할 때 put하고 생긴 건 똑같죠? 그쵸? 근데 이 put은 몇 번째 put이다? 두 번째 put이다. 왜?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id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put은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몇 번째 put이다? 첫 번째 put이란 말이에요. 네? 모르겠나? 그러면 아, 두고 갔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지? He, 이거 yesterday 있다. 그러니까 he read the book yesterday. 그는 어제 그 책 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the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그는 어제 무엇을 읽었니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What이고 여기 뭐가 숨어 있었는데? Did가 숨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가 읽었다는 he read인데 그가 읽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hat did he read?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는 왜 갑자기 read라고 읽어?
그렇죠. What did he read가 아니고 여기서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몇 번째 녀석이라 해야 돼? 첫 번째. 그렇죠. 원형이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What did he read가 아니고 What did he read라고 읽어야 된다.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꺼놔요. 그래서 밑줄 꺼놓고 얘랑 발음이 같은 곳을 골라라. 1번. 이거 어떻게 읽죠? 드림. 이거 그럼 무슨 발음이야 이거? 이. 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에. 얘는 에죠. 그러니까 같은 발음이 아닌 거죠. 그쵸?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EA 들어있는 단어 뭐 있나? EA. 이건 너무 어려웠나? 아, 쉬운 걸로 바꾸면 되지. 이거 하자. 이건 뭐예요? 크림. 이것도 이죠. 같은 발음 아니죠. 네.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Bear. 이건 무슨 발음이에요? 예. 네. 얘는 같은 발음.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 근데 여기다가 밑줄을 꺼놨어. 그쵸? 그럼 이번엔 답은 얘랑 얘가 됩니다.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네. 그쵸. 제가 만나봤던 시험지야. 됐습니까? 중학생 시험지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는 뭐가 있냐. 배드 콜드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이 콜드가 추운은 아니겠죠? 네. 추운이 아닌 첫 번째 이유. 그렇죠. 하나의 추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orning 보이고 last night 있고 potato.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오냐? cut A into pieces를 한번 찾아보세요. cut A into pieces. 찾아볼 때는 A는 안 써도 됩니다. cut into pieces를 찾아보면 이게 뭔 뜻인지 감이 잡힐 거예요. cut into pieces. 오케이. 예, 뭐 알 것 같은 사람 좋습니다. 근데 알 것 같다는 얘기는 추측해봤다는 얘기죠. 추측해보면 찾아보고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my sister buy some snacks at the store.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See. 자, 3번 변신 한번 얘기해 볼까요? See. So, sing. Eat. Ate. Eaten. Sing. Sang song. Think. Thought. Thought. Hurt. Hurt. Heart.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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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누가? 그들은. 어떻게? 함께. 무엇을? 노래를 뭐 했다? 불렀다. 됐습니까? 부르다 콜이죠? 아니요. 됐습니까? 물론 부르다가 콜이지만 여기서 콜을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벤은 어디 다쳤죠? 누가? 벤은 언제? 어제 뭐 했다? 다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힘셀프가 왜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아프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벤은 어제 누구를? 네. 자기 자신을 뭐하게 했다? 아프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아프게 하다예요. 원래 아프게 하다, 다치게 하다. 그렇습니까? 근데 다치게 했는데 누구를 다치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다쳤다라고 이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누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뭐 했었다? 생각했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한혜진을 뭐했다? 보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보았는 거죠. A fashion, famous fashion model. 네, 그녀는 지난주에 멕시코 음식을 먹었대요. 누가?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멕시코 음식을 뭐했다? 먹었다. 됐습니까? 그들은 자 영어에서는 이제 놓는 순서 잠깐 얘기하면요. 누가 뭐했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고 얘는 무엇이죠? 네. 뭐가 언제,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으니까 순서 별로 상관없는데 언제 하고 무엇이 싸워? 그럼 영어는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얘기해요?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얘기해요? 높은 거 부터 얘기하죠. 그러면 언제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해? 무엇.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이네요. 뭐 헨리는 오늘 아침에 우유를 마셨대요. 누가? 언제? 오늘 아침에 무엇을? 우유를 뭐 했다? 마셨다.
그럼 얘는 언제고 얘는 우유야. 그럼 뭐부터 쓸까? 우유. 우유부터 써야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작년에 수학을 가르쳤대요. 누가? 나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수학을. 뭐 했다? 가르쳤다. 나는 가르쳤다. 무엇을? 언제? 이 순서대로 놓쳐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5. 부정문. 자, 이번에는 문장 속에 뭐 넣기? 난 넣기. 그러니까 똑같아. 원리 똑같아. 나는 간다. I go. I go. 그렇죠? 그럼 나는 안 간다가 뭐였어? I don't go. I don't go. 발음 이상하게 I don't go 하는 사람이 어딨어? I don't go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on't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여기에 무슨 동사 사용됐는데? 일반 동사 사용됐는데 여기다 뭐 넣으란 얘기야? not을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그냥 못 넣죠.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go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go 속에 to 있으니까 don't 만들고 go 하면 나는 안 간다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는 간다는 뭐였어요? 그럼 그는 안 간다 할 때는 he doesn't go. 그렇죠? he doesn't go. 원래 goes에는 go가 아니고, 아니 do가 아니고 does가 있으니까 doesn't 하고 다시 동사에 원형을 쓴다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 그는 갔었다는 뭐예요? 그는 갔었다. He went. He went죠. 그렇죠? 그럼 went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id. 그렇죠? did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안 갔다고 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He did. 그렇죠? didn't.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went는 다시 go. 됐습니까?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일반 동사 과거의 부정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만세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쓰는 규칙에서부터 탈출? S 쓰는 규칙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만세! 그래서 주어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된다. He didn't go. 그치, 동이야. 그렇죠. 표창 같은 거, 문구사 가면 표창 같은 거 팔아요? 안 팔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비비탄 총 같은 거. 팔죠. 팔죠. 네.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학생이 존다고 막 총질하면 되겠어? 네. 그쵸. 신문에 난리죠. 그쵸. 아, 근데 그 총이 아니라서. 비비탄 총도 안 돼. 학생들, 그래. 큰일 나. 그쵸. 현호가 그 몰래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있습니까? 난 철컹철컹이죠.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그래서 잡았다 요놈 하겠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 뭐 딴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 때는 막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막 선생님 갑자기 필 뭐야 분필을 촥 뺐는 거. 지금은 슬리퍼도 없어. 아 요즘 슬리퍼 없으세요? 슬리퍼 언제인데 애들이 딱 잡아 선생님 안에 갖다 놓지. 와, 좋다. 크다. 오케이. 아니, 어떻게 할게? 너무 더럽다. 더러우니까 네 꼭 뺨에 맞춰줄게, 내가. 오케이. 아니, 머리. 오케이. 아, 괜히 옷에 하면 어머니 빨래 해야 되니까, 그치? 옷은 피할게. 오케이? 네. 야, 관계없이 한다. 그래서 I didn't watch TV last night. 나 어젯밤에 TV 안 봤대죠? 네. 그쵸, 내가 TV 어젯밤에 봤으면 뭐였을 텐데? I watched TV last night. 였겠죠. 그럼 여기다 not 넣으려니까 watched 속에 들어있던 did가 not과 붙어서 didn't가 되고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didn't watched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유 이거 할라 그랬는데 나왔네. 이렇게 문제 하지. James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James가 할매 할배를 방문하지 않았었다. 방문했었으면 뭐였을 텐데? Visited. 그래서 visited였을 텐데 방문 안 했다니까 didn't visited가 아니고 didn't visit이라고요. 왜 didn't visited가 아닌지는 마르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저 애국가 되겠네. 그니까 그다음에 you didn't do your homework죠. 너는 너의 숙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동희야, 너는 숙제를 했었다는 뭐야? You did your homework. 그렇죠. You did your homework죠. 너는 숙제했었다가 뭔데? You did your homework인데.
이게 소수력 문제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에 not을 넣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did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did 속에 did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id 속에 did가 숨어 있다가 너는 뭐 어, 안 했다 하려니까 너는 you did 아이고 did를 이 색으로 쓰면 안 되지. you did not 줄여서 didn't 된 거고 did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did는 뭐로 바뀐다? do로 바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did하고 이 did가 같은 게 아니고요. 이 did는 do로 모습이 바뀐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요 did는 do요. 허마 그때 안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n't open the store yesterday. 그들은 어제 가게를 열지 않았었다. 그럼 그들은 어제 가게 열었었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들은 어제 가게 열었었니는 뭐예요? Opened the store yesterday. 그랬더니 no, they didn't open the store yesterday. 그러면 너는 숙제했었니? 라고 묻고 아 나는 숙제했었나? 라고 내한테 묻죠. 내가 숙제했었나? 그랬더니 뭐라고 묻는데요? 내가 숙제했었나는 뭐예요? Did I do my homework? 그렇죠. 내가 숙제했었나? Did I do my homework? 그랬더니 아니 너 안 했는데 no. No, you didn't do your homework.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인 거죠. 너 어젯밤에 TV 봤었니? Did you watch TV last night? 그랬더니 no, I didn't watch TV last night. 제임스는 할매 할배를 방문했었니? Did James visit his grandparents? 그랬더니 no, he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하는 거죠. 네, 스터디 재패니즈가 뭔 뜻인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y your car last year, Mr. Baker washed his car. I went to bed late last night. She wrote a letter to her parents. My sister and I took a walk after dinner. Take a walk가 뭐예요?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의 삼단변신. Take took take. Take took take. 그렇죠. 위에 안 나왔었죠. 하지만 알아야 되죠. Take took take.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여기에 모른다는 없죠? 만나다 있고 그 다음에 느끼다 또는 어떤 느낌이 들다 통과하다 또는 전달하다가 보이죠? 패스 피니시 끝마치다 탈질하기네요. 너는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대요. 누가? 너는 어찌? 아직 무엇을? 숙제를 좀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지 않았다. 너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이쪽 일단 물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빌은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누가? 빌은 무엇을? 수학시험을 모았다? 통과하지 않았다.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통과 안 한 것 같네. 그냥 어젯밤에 잡지를 읽지 않았대요. 누가? 빌은 언제? 어젯밤에 무엇을? 잡지를 뭐했다? 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많은 사람들을 뭐 했었다? 만났었다. 그러나 누구는? 우리는 뭐 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자, 옛에 대한 얘기는 조사하기 말고 이번에 가르쳐드릴게요. 좀 끊어줘. 어? 예. 뭐로 끊어? 자, yet의 두 가지 뜻은 제일 먼저 not yet, not blah blah yet이 있고요. 그 다음에 yet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좋은 거죠. 자, not yet의 뜻은, not yet에서 yet의 뜻은 아직입니다. 아직. 그래서 not yet 합쳐서 아직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not yet은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아니에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쟤한테 물어보면 쟤한테 그렇죠. 쟤한테 야 너 불기축 동사 다 외웠어? 물어봤더니 뭐라는 거야? 아직. not y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t은 뭐다? yet?
yet? 벌써? yet? 동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학원 와가지고 막 놀고 있어. 그래서 그렇죠? 막 놀고 있길래 너 did you finish your test yet? 이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Did you finish your test yet?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벌써 시험? 봤었니? 그렇죠. 됐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Did you finish your test yet?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동희가 No, I didn't finish my test yet. 아니요, 아직 못 끝냈는데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겠죠. 와, 주머니에 손 넣고 자세 좋아. 그냥 틀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yet은 뭐라고? yet은 벌써? yet? 됐습니까? 선생님이 약간 쇼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안 이러면 못 외우니까 자꾸 쇼를 합니다. yet? 벌써? not yet. 벌써? 아직 아닌데요? not yet. not yet. 됐습니까? 그러면 비교. 벌써는 뭐야? 벌써. 벌써. 야, 너 시험 벌써 끝냈어? 예, 벌써 끝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뭐야?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벌써는. 원래. 그렇죠. 원래죠. already는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벌써다.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하겠죠. 벌써 끝냈어요. 그러니까 벌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yes은 벌써? 맞습니까? 그래서 벌써 끝냈는지 물었는데 벌써 끝냈으면 already. 아직 못 끝냈으면 not yet. not already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네. 야, 너 벌, did you finish yet? 끝냈어. 근데 동이가 아이고, 벌써 끝냈어. 이제 already. 하겠지, 그치? 벌써 끝냈다, 그치? already라고 치, 따지면. 그치? 근데 아직 안 했을 때 뭐 한다? not yet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이야, 니네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동이 인큐베이터 하나 사주라 그러겠다. 나 좀 애 좀 일찍 재우라고. 그렇죠? 휴대폰 이런 거 못 갖고 들어가. 아, 안 돼요. 인큐베이터에 가둬가 놓자. 그렇죠? 배고파서 울면 쭈쭈 맥 물리고. 아, 맞겠다. 배고파서 울면. 네, 울면 뭐 이렇게 됐대요. 아, 그래요? 나는 어제 모자를 안 썼대요. 됐습니까? 여기에 모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햇으로 합시다. 캡 말고. 네. 누가, 내가, 언제, 어제, 무엇을, 모자를 뭐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아, where의 3단 변신도 어려운데, 알죠? where의 3단 변신 한번 짚고 갈까요? where? 그쵸, where were one. 좋습니다. 아, 앞에서 안 나왔었죠, where were one. 오케이. 아이고, 이거 왜 가르쳐 줬지? 숙제로 나는 어제 모자를 썼다 이거 서울아 시킬걸. 그 다음에 샌디는 강에서 수영 안 했대요. 누가? 샌디가 어디서? 강에서 뭐 하지 않았다? 수영하지 않았다. 선생님 왜 수영하지 않았다 안 하냐? 수영하다가 있으니까 이거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영하다가 뭔데 거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수영하지 않는단데 그걸 과거 시제 하려면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니까 막 끝내고 싶어서 막 분위기 들썩들썩 합니다. 네. 그쵸. 포커스 26. 아니요. 초이 봐봐. 초이 표정이 다은이 표정 같아. 어? 그만 좀 해. 뭐 이런 거. 했어요. 아 미안. 아, 서로 딥 서로. 아 알지. 다은이 좋아하고 초이 싫어하고. 아, 미안,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어차피 다 이어진 거잖아. 이번에는 센터 페이지도 안 넘기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 저 맞고 싶어요. 물음표 붙이기입니다. 물음표 붙이기. 아, 같이 나누면 되지 왜 이거 따로 따로 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물음표 붙이기 여기까지 해야 돼. 야 나 좀 봐줘봐. 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수업 할래 니들? 아니요 합시다. 수요일 빡세게 합시다. 네. 아 네 수요일 빡세게. 수요일 하나 안 오는데?
더 해야겠다. 지금 해요, 지금 해요.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관계없이 did he like, did he go, did you like의 형태로 쓴다. 대답이 긍정이면 yes I did, yes he did 하고 부정이면 no he didn't로 쓴다.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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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did. No, I did. Yes, I did.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No, I didn't. Yes라는데? 아, no, I didn't. 그렇다고 이렇게 때릴 것까지 없잖아. 내려. 오케이. 여기에 did는 뭔지, 여기에 didn't는 뭔지, 같은 녀석인지. 여기 둘 다 did가 들어있잖아. 네. 같은 did든지 다른 did든지 얘기해주세요. 응? 어이 춤추는 여기 춤 학원 아닌데.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Send 삼남매 시남 저 친구 볼까요? Send. 미안합니다. Send, sent, sent.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렇습니다.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했고요. Yes, she did. 보냈으면 yes, she did. 안 보냈으면 no, she didn't. 그녀가 너에게 이메일 보냈냐라고 묻는 거죠. 네. 됐습니까? 이 디드하고 이 디드하고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현호야, 이 디드하고 이 디드하고 같은 녀석이야? 같은 녀석이면 내가 안 물어보겠지, 그치?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치? 다른 녀석이지, 그치?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뭐,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셨는데요? 같은 녀석인가요? 다른 녀석인가요? 다른 녀석인가요? 어떻게 다릅니까? 디드는. 1번, 얘는 뭐? 아, 그, 대신인가 보요. 얘는 대동사다. 그렇죠. 얘는 디든트는요 뒤에 생략된 거예요. 와우. 그렇죠. 그 말은 얘는 조동사고 얘는 뭐다? 아니 얘는 대동사고 얘는 뭐다? 조동사란 말이죠.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Yes, I did. 할 때 did는 대동사고요. No, I didn't. 할 때 did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와냐. 그러면 no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가 생략된 거죠. No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 포커스 25에서 배웠던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무슨 문? 부정문인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yes I did 할 때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렇죠.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대신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전부 셀프 딱밤 한 대씩 치면 되겠죠? 그렇죠.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대신 온 거죠. Did라며. 어? 두가 아니잖아.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대신 왔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 현호 씨,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해. 또 물어볼까 봐. 그러면 yes she did 할 때 did는 대동사겠지, 그치? 그치? 얘는 대동사고. 얘는 조동사겠지, 그치? 그렇죠? 그러면 yes she did 할 때 did는 뭐 대신 왔어요? 조용히 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건가? 네. 뭐? 네가 하고 싶어? 아니요. 네가 하기 싫어? 네. 그럼 네가 해. Yes, she did. 뭐 대신 왔다? Yes, she. Sent on. 그렇죠. Sent on email to me. 대신 왔겠죠. Yes, she sent on email to me. 그녀가 너한테 이메일 보냈니? Yes, she sent on email to me. Sent on email to me 대신 뭘 쓸 수 있다? did를 쓸 수 있다. send가 아니고 뭐다? sent다. 그다음에 이제 현호야. no she didn't 뒤에 뭐가 생겼겠어? no she didn't send an email to me가 생겼던 거죠. 조동사 예,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에 원형 됐습니까?
No, he didn't send an email to me. 여러분들이 나를 더 때려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에요. 완전 온화한 표정을 보이네.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렇군요. 아, 그게 온화한 표정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친구들끼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거 해탈한 표정이에요. 인생 네컷 찍을 때 꼭 온화한 표정 하나 부탁드릴게요. 뭔가? My father cooked dinner. She left Seoul last year. 그렇죠? 그녀가 작년에 서울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 left 어디서 왔는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이게 왜 왼쪽이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네. 이게 왜 왼쪽이 아닌지. 그 서서울에 살았다는 왼쪽이면 서쪽이니까 서울 왼쪽에 살아 서서울이었다 left 서울 서서울 동서울도 있고 남서울도 있고 그렇지 서서울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반대말은 right 서울이죠 네 right 서울 그래서 제발 권투를 빕니다 left가 어디서 왔는지 됐습니까 slept all night 보이고 그 다음에 양키즈, 양키즈가 뭐지? 양키즈. 옷가게 이름이요. 어? 브랜드 이름. 옷 브랜드 이름이다. 그러면 더 양키즈 won the last game. 아 아니다 아니다. 게임 이름. 그거 프로야구. 양키. 게임 이름. 양키즈 알지? 양키즈. 프로야구 그거 아니야. 야 효도야 이름부라도 그럼 알아야지 양키즈 뭐 어떻게 양키즈가 뭐예요? 메이저리그 팀 그거 그렇죠 메이저리그 팀 아, 이름이죠 메이저리그는 뭔데? 양키즈로 왔어? 메이저리그 그거 메이저리 어디냐? 메이저리그는 또 뭔데? 마이너리그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미국에서 아니 그거 아, 진짜 아 되게 어렵게 얘기하네 미국 와, 프로야구 리그가 메이저리그고 거기에 있는 팀 이름이 양키즈고요 뉴욕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예, 지금 메이저랑 마이저랑 음악 아 마이너 친구야 메이저리그 네, 있어 네. 마이너리그도 있어요? 예 있죠 저, 와 이때잖아 나 그거 네? 양키즈 로고 보지 말거예요 네? 양키즈 로고 보지 말거예요 N에다가 마이저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N에다가 얘들이? 아니 그거 되게 많은데 몰라 N에다가 그냥 모자인 줄 알걸? 네? 어, 애 보챈다 N에다가 A 이렇게 있는 거예요? N에다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다시 얘기해봐. N 있고 그 사이에 뭐야 저거? 뭔 말이야? 뭐가 뭐가? N 있고 N이라고? 이건데? 아 저거 말고 저거 저 저기 오른쪽에 그래 이 마크 아 저 아 저 아 모자 모자 야구 팀이라고요 원래. 야 니들 진짜 이런 거 알아야 돼 이제 서서히. 죄송합니다.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야구 싫어해요. 아, 야구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야구는 한 팀에 몇 명이에요 최소? 9명. 그렇죠 9명이죠. 오 내가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투수는 타석에 들어오기도 하죠. 네. 들어오기도 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팀도 있고 투수는 타석에 안 들어오는 규칙을 적용하는 팀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요 네. 투수가 타석에도 들어오는 리그가 아메리칸 리그고요 투수가 네. 타석에 안 들어오는 리그는 내셔널 리그예요 맞습니까? 네.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선생님 나중에 고등학교 1기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게 뭔 소리 한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구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생각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무슨 규칙처럼 얘기했는데요. What did you do last Sunday가 뭔 뜻이에요? 무엇을 너는 했었니? 지난주 일요일 날 이 말이죠. 네. 너 지난주 일요일 날 뭐 했어? 예.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 went to the zoo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go jogging
Did Zach tell you about the news? He told me nothing. Did you see Sora yesterday? I saw her in the park.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냠. 수고했습니다.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 손 들어. 잘 씻어. 잘 들면요. 다 해봤나? 오늘 숙제. 숙제 이거 밖에 없잖아. 이거. 옷이 멋져. 자, 그 다음에 포커스 2, 포커스 21이죠. 포커스 21 워크북. 대안을 말죠. 30분이라도 복습하면, 30분이라도 복습하면. 포커스로 보세요. 포커스 번호. 포커스 21. 네. 여기. 제 미소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